티벳 말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. 다시 델렉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델렉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아, 제 악기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. 티벳 전통 악기 현악기입니다. 아, 여섯 줄 있는데 두 줄 같은 음으로 연주합니다. 그리고 옆에 여기는 티벳 국기입니다. 아, 저는 항상 공연 다닐 때마다 티벳 국기와 악기, 티벳 사람, 티벳 전통 옷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연합니다. 리허설할 때 보니까 머리 이만큼 풀었더니 이 어깨까지 이렇게 어깨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네. 모양은 티벳, 몸은 이미 한국인이. 여러분 우리 티벳 연주실 가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악기입니다. 여섯 줄 있는데 두 줄
같은 음으로 연주합니다. 그리고 옆에 여기는 티베트 국기입니다. 저는 항상 공연 다닐 때마다 티베트 국기와 악기, 티베트 사람, 티베트 전통 옷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공연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좀 색다른 공연을 보셨죠? 소음을 내시는 그런 목소리들은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산과 산들이 있어서 아마 울림으로 인해서 아닌가요? 한국도 하는 건가요? 네, 제가 몰라서. 네.